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윈터벨을 이용한 아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팁대가 되게 철제로 돼서 되게 고정이 좋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들 구입을 하시는데 이게 그냥 기존에 있는 플라스틱이랑은 조금 틀려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게 편안한 그립감을 좀 느껴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 사용할 컬러는 그레이 처치 106번인데 요거는 상관없어요. 어떤 거를 사용을 하시든 그냥 요 구도랑 하는 방법이 너무 쉬워서 이제 올리는 거니까 어떤 색깔이든 다 잘 어울리실 거예요. 윈터벨 진짜 주문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한번 꼭 써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요즘 동영상을 보고 연락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붓자국이 좀 나도 상관없죠. 제가 앞전에 그 동영상 찍어드린 거 그거를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훨씬 더 좀 이해가 많이 가실 거예요. 자, 원 콧, 그다음에 투 콧. 범위를 정해놓고 조금 더 두께 있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윈터벨 받자마자 컬러 이쁘다고 너무 감동했다고 보내주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또 지금 인스타나 이런 데에다가 되게 많이 피드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되게 그런 칭찬이 많은 컬러인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에서 알콜 이용해가지고 한번 표면 닦아주면 펄감이 많이 살아나는 거 아시죠? 한번 펄감을 내고,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알료가 닦인 게 남거든요? 그거는 위에 표면에 미경화가 이제 남는 알료의 이제 성분이지 색깔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저희 허니콤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그죠? 허니콤을 이용해가지고 색깔별로 지금 요거 보트 모양을 이제 사용을 해볼 건데요. 보트가 모양이 요거 두 가지 하고 여기 있네, 핑크. 이렇게 세 가지 이용해가지고, 사실 눈꽃을 그릴 때 뭐 요즘 눈꽃 흔하잖아요. 조금 나만의 눈꽃을 특이하게 허니콤을 이용해서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베이직실 이번에 등장을 하죠. 중간에 레이어 달 수 있는 베이직실 이용해서 발라놓고,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약간 콩콩 찍어서, 베이직실 콩콩 찍어서 색깔별로 내가 원하는 색깔 얘를 가지고 이제 구도를 잡으시는 거예요. 되게 이런 눈꽃 구도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뭔가 소리가 막 이렇게 들리잖아요. 저희 아이예요. 저희 아이가 오늘 내려와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막 나죠. 어쩔 수가 없어요. 조용히 하라고 해도 안 돼요. 4살이어가지고 그런 통제가 안 되는 아이예요, 지금. 약간 사이드로 옮기는 게 이쁠 것 같네요. 해보니까 저도 지금 이건 처음 해보는데 되는 모양으로 약간 다섯 꽃잎처럼 잘 모아서 구도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마음에 드는 구도가 있으면 되었으면 큐어 하고 베이직시 큐어하고 램프에 살짝 넣고요. 큐어 속도가 빠르니까 이제 그냥 바로 베이직시 레이어드 조금 두껍게 할게요. 요 허니 보트가 조금 매워질 정도로 뭐 필수 구슬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해주고 살짝 큐어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좋죠. 그래서 옆에서 보고 조금 틈이 있는지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큐어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꽃 모양이 완성이 됐거든요. 자, 보시면 꽃모양이 다섯 잎이 딱 붙어서 뽀뽀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키친페이퍼로 알콜 이용해서 한번 닦아주세요. 자, 자 그러면은 어이구 넘어갔어. 요렇게 초점이 맞아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약간 이렇게 광이 되게 많이 나잖아요. 베이직실은 이렇게 광이 되게 많이 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에다가 우리 포니젤로 이용해서 땡땡이를 찍을 거예요. 자, 저희 보시면 이거 콘툴 이용하셔서 이렇게 빙글빙글 풀어주세요. 콘툴을 이용해서 조금 풀어준 아이를 가지고 잠깐만요. 여기에다가 점 조금 크게 찍힌 것 같아요. 조금 작게 찍을게요. 이렇게 다섯 개를 찍어주세요. 조금 작게. 이렇게 다섯 개를 찍어주시고 나서 큐어할게요. 그러고 나서 저희 라이너인 롱라이너 이용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자, 직선으로 뻗게. 자, 여기서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바깥쪽으로 딱 완전 직선, 이렇게 바깥쪽으로 완전 딱 직선으로 나올 수 있게 그어주셔야 돼요.
끝은 조금 뭉툭하게 확 빼지 마시고. 조금만 이렇게 조금 더 길게 그리면 될것 같아요. 허니보트보다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도록. 그리고 길이도 뭐다 각각 틀려도 되고. 짧게 그리면은 이제 귀엽게 완성이 될 거고. 길게 그리면 훨씬 더 조금 더 세련돼 보일 거고 그렇겠죠? 손을 돌려서 그리시면 안 하니까 이제 팁 스탠드도 돌리지 않고 그대로 그릴게요. 이렇게 5개를 정확하게 그리기가 되게 쉽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자, 포니를 끝을 이렇게 묻혀서 끝을 찍고 빼고 찍고 빼고 찍고 빼고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게 빨리 그릴 수 있어요. 찍고 빼고 귀엽게 그리는 방법. 찍고 빼고 요즘에 막샵 오픈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지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되게 연락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꼭 그러실 필요 없어요. 궁금하시면 항상 전화 주세요. 저 무서운 사람 아니니까. 끝쪽에 찍어서 빼고. 자, 크기를 똑같이 해도 되고, 점점 갈수록 작게 해도 되고, 뭐. 그거는 내 마음대로 상관없죠. 꽃잎의 결정체가 완벽하게 똑같이 생긴 게 아니니까. 엄청 귀엽네. 그쵸? 귀엽죠? 여기다가 눈을 그려도 되고. 이렇게 꽁꽁 찍어줘도 되고. 맞죠? 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상관없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귀엽다.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밑에 지금 베이직실을 했잖아요. 차라리 그냥 탑을 하고 이렇게 흰색 라인으로만 그어서 완성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 빼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얘가 밑에가 광이 나는 상태잖아요. 광이 나는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그냥 폰이로 그렸어요. 그러면은 손님을 이대로 그냥 보내셔도 상관이 없어요. 닦아서 그냥 알콜로 닦아서. 그러니까 밑에는 지금 베이직실이 아니라 탑을 한 상태에서. 근데 베이직실도 지금 광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상관없는데 탑을 하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알콜로 닦고 보내셔도 상관이 없고, 아니시면 지금 이렇게 한 상태에서 차라리 탑을 바로 바르셔도 되고. 그래서 그두 가지 다 가능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꼭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베이직실이 워낙에 너무 광이 좋으니까 전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약간 2D처럼 이렇게 만져지는 그런 네일이 완성이 되니까 손님들도 조금 재미있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 하나를 더 만들어 볼까요?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쵸? 하나를 더 해볼게요. 색깔은 1003번 분홍 장갑입니다. 이번에는 표면을 닦지 않고 그냥 바로 무광인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무광도 궁금해 하실 거니까. 좀 다이아미는 칼라 자체나 이런 재료들이 다좀 고급스럽게 뽑아내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냥 기존의 것도 뭐다 이쁘고 하지만, 근데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빼는 느낌? 그런 게 조금 강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허니콤을 보고, 지금 허니콤 모양과 그다음에 세모 앵글 두 가지, 세 가지 있을까요? 세 가지에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베이직실 약간 대충 발라가지고 여기에 브러쉬로 붙여서 허니콤 중간에 넣고, 자, 중앙에다가 그려볼게요. 중간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요. 뒤로 돌려서 보면 훨씬 더잘 보여요. 중간이. 큐어 살짝 하고,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각이 보면은, 이렇게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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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잖아요. 그 일자인 부분에다가 얘를 놔주면 돼요. 이렇게. 마주 보도록. 일자. 다음에 이쪽에 일자. 내가 원하는 색깔 모두 가능하죠? 파란색 하나 더 넣고, 보라색 하고, 이렇게 하고,
힌트를 이용해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정렬을 시켜볼게요. 여기 선 따라 그리기만 하면 돼서 이 작업만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면 선 따라 그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롱라이너가 또 도와주니까. 그죠? 이 두 개는 두 개네. 저는 이게 이렇게 복사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손등 같은 데다가 베이직실 조금 묻혀놓고 이렇게 막 복사시켜놔요. 이렇게 그렇게 해놓으면 편해요. 손님 할 때도. 손님 할때 빨리빨리 이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했죠. 그런 다음에 큐어 하고요. 그런 다음에 베이직실로 다 메워요. 필수 구슬을 해도 빠르겠죠. 자기가 편한 걸로 하면 돼요. 필수구슬로 하는 게더 빠르긴 하겠어요. 손님 할 때는. 근데 저는 좀 베이직실을 진짜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습관적으로 더 베이직실을 들고 온것 같아요. 베이직실은 묽어가지고 좀 큐어를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훨씬 더 근데 좀 깨끗하게 약간 되는 그런 느낌은 좀 있어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광을 할 건데 무광은 스무디로 바를게요. 무광하면 진짜 예쁜 거 아시죠? 허니콤이 무광으로 들어갔을 때 너무 예쁘게 나와요. 지금 이건 팁이니까 조금 두께 있게 바를게요. 그게 훨씬 더 입체감을 줄수 있으니까 살짝 큐어하고 제가 바로 램프에 넣을게요. 그런 다음 포니딜러와 롱라이너 이용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런 다음에 퓨어 아세톤 이용해서 한번 닦을게요. 그러면 훨씬 더 무광 느낌이 많이 나죠? 다음에는 자, 그림을 이제 그려볼게요. 얘도 탑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 그려주시면 되세요. 그려주고, 그런 다음에 마주 보는 것부터 같이 그려주면 훨씬 더 예쁘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주고 나서 그런 다음에 여기 똑같이 일자로 똑같이 얇게 그려주고 지금 여기 조금 수정을 해야 돼요. 여기 보셨으면 모르겠지만 조금 거리가 가깝거든요. 얘를 좀 지워줄게요. 간격 거의 맞도록 그려주고요. 일자로 같이 조금 얇게 전 두껍게 선을 그리지는 않을게요. 두껍게 선을 그려도 귀엽겠지만 조금 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하면 고도 잡는 게 별로 어렵지 않게 그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X자로 되는 부분 X 이렇게 X 되는 부분만 끝으로 쭉 얘도 일자로 쭉 거의 요 선하고 똑같이 여기도 X자랑 거의 같게 여기도 롱라이너의 붓길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X자를 그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컨툴로 동글동글 풀어가지고 귀여워. 그쵸. 푸들 같다, 푸들. 그죠? 이렇게 푸들 머리 같아. 이렇게 해서 큐어해주면 광을 하셔도 되고 무광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 저는 이제 무광 위에다가 한 거잖아요. 무광 위에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광이랑 두 개가 완전히 틀려서 느낌이. 컬러 한번 닦아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떨어지거든요. 큐어만 제대로 시간을 가지고 좀 해주시면. 자, 무광이랑 광이랑 되게 틀리죠?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허니콤이랑 허니보트랑 이런 거 있으시면은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저희 요 윈터벨 컬러 너무 이뻐요. 주문 주시면 저희가 항상 보내드리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